자, 이제 이번 주에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92페이지에 가시면 투자 금융 분석에 대한 이제 기초 개념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조금 예, 힘들어 하시는데, 예, 분석을 위한 예, 기초. 여기서 이제 정리하셔야 될게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투자를 하는 시점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현재 내가 1억에 취득한 토지가 과연 1년 후, 2년 후, 3년에는 얼마가 될수 있을까? 또는 지금 토지를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한 2억에 팔고 싶을 때, 예, 그러면 이 토지가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래야지 거래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이 필요한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정리하실 거는 역수 관계를 먼저 정리하셨을 때, 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과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 개수,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역시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역수 관계는 우리가 이모티콘을 빌려서 요렇게 역수가 되고 이렇게 역수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역수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구하는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함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라는 것은요, 현재 1원에 N년 후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활용해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자, 여기는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1억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주어지겠어요? 이자율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예금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찾게 됐을 때가 얼마가 될지, 또는 3년 후에 찾게 됐을 때가 얼마가 될지, 요거를 구할 때 쓰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예요. 그러면 이거를 부동산 쪽에다 적용하게 되면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있죠. 예, 요 주택이 5년 후 얼마가 될지, 또는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지, 근데 현재 5억 원인 주택이라는 거는 매년 가치가 3%씩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구하는 거는 현재 5억 원이라는 거, 현재 1원이라는 거, 금액이 한 번만 표시가 되는 게 일시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5억 원인 주택의 5년 후의 가치, 현재 5억 원인 주택의 10년 후의 가치를 구하고자 할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의 가치를 구할 때 뭐를 써야겠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하고 역수 관계가 되는 건 뭐냐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돼요. 그러면 93페이지 하단에 가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나오죠. 얘는 할인율이 R%일 때, 예, 보시게 되면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3년 후, 그죠? 예를 들어서 1억 3천 310만 원에 매각을 하고 싶은 토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3년 후 1억 3,310만 원이 이 토지가 현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럼 나는 얘를 얼마에 거래를 해야지만 손해가 아닐까? 이거 계산할 때 쓰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운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10년 후 1억 원인 토지의 현재 가치는
이런 거 구할 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3년 후에 1억 3,310만 원에 이 토지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이 토지를 현재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 할인율이 만약에 10%래요. 그러면 1 플러스 0.1의 3승이니까 1.331로 할인하게 되면 현재 얘는 1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1억 3,310만 원에 팔기 위해서는 현재 1억 원에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억 원 이상을 주고 매입하면 손해, 1억 원 미만으로 매입하면 이익이 더 남게 되겠죠.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돼 있어요.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함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돼 있어요. 매년 이런씩 받게 되는 연금이 있죠. 예. N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쓴다 이런 얘기죠. 얘를 계속 안 쓰고 적립했을 때, 즉 이런 얘기거든요. 자, 내가 정년 퇴직을 한 이후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받기로 했대요. 근데 나는 이거를 매년 지급받지를 않고요. 이거를 계속 적립했을 때, 예, 이때 이 총액을 구하고자 하는 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지급받게 되는 연금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이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라는 거는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내가 이걸 안 쓰고 적립하면 이 돈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내가 적립하는 금액과 거기에 대한 이자를 합한 연금은 총액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논리고요.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게 감채 기금 계수의 논리예요. 자, 여기는 감채 기금이라는 건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에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가 된다라는 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5천만 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죠?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 돈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5년 후에 5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럼 나는 5년이나 기간 동안에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거죠. 근데 얘네는 그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역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감채계수의 논리라는 것은요, N년 후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해야 될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5년 후 주택구입자금 5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내가 적립해야 될 금액을 구할 때 뭐를 써야 될 것이냐. 그때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감채기금 계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역수가 수립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돼 있어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요, 자, 894페이지 중간에 있죠. 양가로 5번에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이런 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의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정년 퇴직한 다음에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연금을 지급받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를 매년 분할해서 받지 않고 정년 퇴직하는 시점에 이거를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했을 때, 예, 그러면 얘를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갖고는요, 뭐도 구할 수 있냐면, 잔금 비율도 구할 수 있고요. 미상환 대출 잔액도 구할 수 있고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융자금도 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내 현재 능력으로는 매년 1,00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융자를 받으면 내가 현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해서 융자금의 전체를 구할 때도 쓸 수 있고요. 5년의 기간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나는 2년의 경과 시점에서 조기 상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아있는 잔액은 여기까지는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3년, 4년, 5년치의 잔액을 요 시점으로 할인해서 구하면 남아있는 잔액을 또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년 1,000만 원씩 5년 동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도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여기 있는 미상환 대출 잔액 있죠? 예, 이거를 구하라고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얘하고 역수가 되는 게 저당상수예요. 자, 저당상수라는 것은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야 할 뭐를 구할 때?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이제 이렇게 시간선을 그려놓고 보면요. 1년, 2년, 3년, 예, 4년, 5년 이렇게 됐을 때 융자 기간이 5년을 기준했을 때요. 내가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5년의 기간 안에 5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예, 이 5천만 원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게 저당상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총액을 구하는 거고 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게 저당상수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 이게 문장으로 바뀌어 나왔을 때 연금의 현가계수구나 저당상수구나 이런 것들이 구별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섯 개의 개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예,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있을 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경우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예문에 보시게 되면 잔금 비율에 대해서 95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A씨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이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잔금 비율을 구하고자 했었을 때요. 잔금 비율은 융자금 분해 T시점의 잔금이에요. 그러니까 T시점이라는 거는 이게 현재 잔액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융자금 전체를 구할 때는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처럼 대출 기간이 전체가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30년인 연금의 현가 개수가 들어가면 되고요. 잔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남아있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남은 기간. 근데 30년 중에서 5년이 경과한 거니까 30에서 5를 빼면 25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대입하면 잔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월별 원리금 지급액이 54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간이 25년이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냐면 171.06이 나오죠. 얘를 곱하면은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왜냐하면 저당상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연금의 현가계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 식으로 풀이를 해드린 경우고 실상은 그냥 여기에다가 54만 원에다가 171.06 있죠. 예, 걔를 곱하게 되면 9,237만 원이 바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은 잔금 비율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잔금 비율을 올바르게 대입한 걸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는 30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가 여기는 25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가 들어가니까 171.06 하고요. 185.18.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저당 상수가 0.0054니까 분의 1이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되겠죠. 전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약 한 92.37%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억 원에다가 92.37이니까 9,237만 원만큼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잔금 비율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등에 대해서도 요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기본적인 이론이 나올 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갔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요, 계산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현금 흐름의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영업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경우예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가유순 전후라고 해줬어요. 얘네 다섯 가지가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가가 뭐냐면 가능 총소득, 그죠? 유가 뭐냐면 유효 총소득. 순이 순영업소득, 이게 세전 현금 흐름, 이게 세후 현금 흐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해드린 거죠. 여기서 이제 뭐를 빼냐면 우리가 공경부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실, 그죠? 물론 여기에다가 기타 수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계산상에서는 잘 활용 안 하는데 시계는 있죠. 얘가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액, 영업소득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순수의 흐름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고요.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투자액을 기준으로 측정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출제할 때는요. 여기서 내려가는 걸로 공제해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현금 흐름이 된다.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제하면은 세후현금 흐름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 유효총소득이 만약에 들어서 2억 1000일 때 그죠? 여기서 영업경비가 만약에 6천만 원이 되겠고요. 순영업소득이 2억 10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순영업소득에다가 영업경비를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반대로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액이 영업경비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즉 순영업소득이 2억 7천일 때 부채서비스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얘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전이 얼마가 나오냐면 2억이 나오겠죠. 그러면 세전에다가 부채서비스액을 더하면 2억 1000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서 뭐를 빼면 뭐가 아니라 뭐에서 뭐를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거, 뭐하고 뭐하고의 차액이 뭐가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정리가 다 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비 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있죠. 요것도 필히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소감 소개라고 그랬어요. 학개론 공부한 소감을 소개한다. 그래서 공실 및 거기 보면 96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죠.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 영업소득세, 취득세, 자본이득세, 감가상각비 이건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는 유지관리비,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보험료 중에서도 화재보험료 있죠. 예,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안에 경비상에서 보게 되면 화재보험료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반영해주고 저축성 보험료는 만기에 찼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는요. 요게 순영업소득에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빼면 돼요. 물론
여기 대체충당금도 있는데 얘는 대부분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할 수 있고요. 세전을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대체충당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상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대체는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론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결과는 동일해요. 예,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것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후까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대입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흐름에 대한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있어요. 매각 현금 흐름은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지분 복귀액이라는 걸 얘기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6억은 융자를 받았고요. 4억은 내가 지분으로 투자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이걸 보유 기간이 만약에 통상 5년이라고 그러면 5년 내가 최초에 투자한 거는 4억을 투자했는데 5년의 기간 중에 빌린 돈을 갚게 되면 원금을 갚은 것만큼 내 지분이 커지겠죠. 그리고 10억에 산 거를 5년 후에 팔 때는 내가 11억에 팔게 되면 남는 차액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한 지분과 나중에 5년 후에 이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들어오게 되는 현금 흐름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각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경순 및 전번호 해가지고 7가지로 땄을 때 얘가 매도 가격이 되겠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오고요.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액을 빼면 잔금을 빼면 세전 지분복귀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세전이 있고 여기도 세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전서부터가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념하실 점은 여기도 순이 있고 여기도 순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는 거고 여기는 미상환 저당잔금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지 않도록 표현을 유념하셔야겠고, 여기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요. 요 세금의 표현이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것도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때는요. 오지선다를 쭉 주어지고 여기대로 한 3개째 지문이 오다가 4번에 요게 슬쩍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한 순서는 반드시 구별하셔야겠고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도 활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평에 가게 되면 수익환원법 있죠. 거기 직접환원법에서 수익가액을 구하라고 그럴 때 수익가액이라는 게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수익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유순으로. 가능총소득을 주고 여기서 공실 빼라 그러고 여기서 경비 있죠. 그래서 경비 안에서 빼야 될 거, 빼지 않아야 될 거를 구별해서 얘를 구하라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도출 과정에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중에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도출하는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유순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이게 순영업소득 기초로 구할 수 있는 식이 되게 많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익가액 구할 때도 할 수 있고요. 환원율 구할 때도 순영업소득을 대입을 해서 구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렇게 수익가액 구하죠. 그럴 때도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했을 때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환원율을 구하고자 할 때도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예,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구하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도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를 구하고자 할 때도, 예, 순소득 승수도 보면은, 예, 여기가 순소득. 순소득이 순영업소득이에요. 총투자액. 그죠? 얘하고의 역수가 환원율이니까. 이런 식으로 순영업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식을 대입하는 게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까지 도출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숙지를 할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야지만 뭐 식이 나오면은 아 얘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까지 도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흐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숙지를 좀 해두셔야겠고요. 여기까지가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는 거죠. 현금 흐름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도 매년 시험에서는 활용을 해줘요. 자, 활용을 해줄 때 일단 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될게 여기 박스에 보면은 저희가 강조한 거죠. 거기에 할인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 이렇게 해드렸어요. 순수 내현이라고. 이것만 갖고도 답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순환가법. 이게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여기까지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은요. 이건 회수기간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따서 순수내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고요. 비할인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림셈법이 있어요. 어림셈법에 들어가는 게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수하고 수익률법이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라면 틀리겠죠? 그 작년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1번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림셈법이라든가 비율분석법에 나와 있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1년 동안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토대로 측정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승수법이 다른 말로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수익률법 있죠? 이걸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수기관법, 근데 이것도 이제 단순 회수기관법 이렇게 주겠죠. 단순 회수기관법, 회계적 이익률법, 요런 것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순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세전, 세후 현금 수지 승수 등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론에 들어가서 투자 분석 기법 안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요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방법 안에서 할인연금 이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요. 어림셈법 이런 게 있을 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제목대로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이게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분석법이라고 그랬을 때 제목대로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인데, 요때의 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좀더 세분하게 할 텐데, 여기서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현금 유입은 세후 현금 흐름을 기초로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에 유출은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 세후를 기준으로 하니까. 세전하고 세후는
우리가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액에서 지출한 지분과 그 지분을 투자해서 발생한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연가는 얘들을 빼서 계산하고요. 수익성 지수법은 얘들을 나눠서 계산하고요. 내부승률법은 얘네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또는 어림셈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 이런 파트로 해서 또 요약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정도로는 정리하셔야겠고 조금 더 듣고 싶다 그러면 기본 이론을 정리한 내용에 가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즘 뭐 비도 많이 오고 우리가 컨디션 조절하기가 쉽지 않지만 남은 기간이 한 100여일 남만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또 한 주일 동안 잘 또 건강 유념하시고 복수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